네, 안녕하십니까. 저의 강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름골절을 치료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40대 초반, 40대 후반에 다치셔서 30대, 40대 중반이 되신 환자분이신, 50대 중반이 되신 환자분이신데요. 필름골절을 회복학적 정복을 100%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회복학적 정복에 가깝게 정복을 하고 치료가 잘 되면, 추후의 기능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다는 그런, 증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환자분은 개방성 골절로, 디지털 티버피플라 필름 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2011년 8월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했습니다. 뒤적 역적 다 개방성 골절이어서 오신 날 응급으로 이렇게 익스터널 픽세이션을 시행을 했어요. 만약에 피블라 쪽에 오픈이 아니고 그랬다면 익스터널 픽세이트 하면서 피블라를 먼저 딱 아나토미컬 리덕션 하면서 플레이팅을 해놓으면 세컨드 OP가 훨씬 더 수월한데 환자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디스트랙션에서 익스터널 픽세이트만 하는 다음에 소프트 티슈 매니지를 했지요. 2주간 소프트 티슈 매니지를 한 다음에 괜찮아져서 2주 후에 2011년 9월 달에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블라는 ORIF를 했고, 티비아도 ORIF를 했는데, 약해서, 이게 함몰골절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돼서 더블 플레이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만큼 빈골 결설 부위에는, 이때 당시에는 트리카슬 포스페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했으면 좀 다른 걸 했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2011년 때에는 이걸 좀 주로 사용하던 때라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서 2012년 4월입니다. 보시면은 피블라는 유니온이 됐고 티비아 뭐 앵클 조인트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 것 같은데 요 부위가 혼자 떠 있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혼자. 그래서 만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다 있는 나은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개월이 지난 시점에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트리가슨 포스페이트가 자기 혼자 붕떠 있는 상태에서 뼈와 융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이러면 이제 약해지고 여기 이제 루즈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절은 어느 정도 낫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달더 정도 지나서 또 여기 루즈닝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불편을 호소하면 원그라프트를 시행했구나 해서 두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즉, 처음에 ORIF하고 트리카슨 포스페이트를 한지두 달, 한지 9개월이 지날 때까지 좀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2012년 6월 20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더 이렇게 녹는 부위가 보이죠? 그 오스테로아이시스가 주위에 더좀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루즈닝도 더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메탈리무브를 하고 피블라는 메탈리무브를 하고 이렇게 피블라는 메탈리무브하고 트리카슨 포스페이트를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오토제노스 캔서러스 본그라프트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2012년 6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2013년 6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브릿지가 되면서 유니온이 이루어지고 빈 공간도 뼈가 콘솔리데이션 되는 거 보이시고 피블라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분이 바로 수술을 못하고 1년 반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2014년 11월경에 그러니까 본그라프트하고서나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CT를 한번더 찍었습니다. 환자분이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었는데
불행 중 다행이 이 트라우마틱 오해가 진행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라타르에서도 그 관절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게 관찰이 되었고, 환자의 통증은 오픈 프랙처에 있던 사이트 그리고 절개가 있던 부위, 그 부위에서의 이제 유착에 의한 통증이 좀 있었고요. 걸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약간의 통증은 남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환자분 이제 금속 자극 증상이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금속은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달에 이렇게 제거를 했죠. 근데 안에 그 사이에 스크류 브레이키지가 생기면서 바디넥 헤드하고 바디 사이의 넥 부분에서 이렇게 락킹 플레이트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아마도 넌유니언 기간에서 봉글업들을 한 다음에 유니언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씩 부러졌던 것 같고요. 다행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기 전에 골 유압이 잘 돼서 다른 거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 1월, 즉 이제 마지막 메탈 휴업하고 1년이 더 지난 상태에서 다행히 관절 상태는 큰 변화 없이 시설 진행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또 1년이 지나서 양측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CT를 스탠딩, 엑시알 로딩 CT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따로 개발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찍어서 양측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발목이고, 오른쪽 발목인데, 다행히 관절면에 높이라든가 연골의 높이라든가 그런 거는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약간 요만큼만 더 이렇게 안 벌어지고 아물었으면 하는 안심이 났는데, 이때 당시에는 워낙 프래그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심하고 오픈 프랙처였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가 저로서는 최선이었고요. 사지털에서 봐서도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처음 다치고 나서 만 5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큰 불편은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고요. 이게 2017년 2월이고, 그 다음에 18년 건너뛰어서 19년 3월입니다. 19년 3월에 이렇게 관절 그대로 잘 유지되고, 오히려 조금 더 관절이 깨끗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게 2000년 5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19년 3월이고요. 넘어가서 이게 19년 3월이고요. 이게 2000년 5월입니다. 2000년 5월, 즉 처음 수상 후만 9년 9개월, 아니 8년 9개월이구나. 만 8년 9개월이나 그러면이 지난 상태에서의 관절입니다. 환자분은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셨고요. 예, 지금은 잘 걷고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만요. 그런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되고 있나? 본 동영상은 이제 마지막 출시 때 2020년 5월 13일 때 환자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보실게요. 자, 옆으로 살짝 해주시고, 발목 틀어지겠다, 발가락 쪽으로 되겠다, 틀어지겠다, 발가락 쪽으로 걷는 거 특별히 이상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쪼그라미도 불편하시고. 네, 양말 신으시고, 한번 걷는 것만 살짝 볼게요. 한번만 왔다 갔다 해주실게요. 특별히 불편하신 거 없으시고. 예, 아유. 이제 오르막 오를 때 동사 각도가 조금 덜 나오니까. 이제 삼각도 올릴 때 계단 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최종 수시에서 환자분의 발목 운동 범위 상태까지 보셨고요. 예,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티피오피블라 필러 오픈 프랙처에서 아나토미컬 리덕션과 함께 펑션 아나토미컬 리덕션에 가깝게 하면 이렇게 펑션이 좋게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이제 분류약, 예전에는 트리카슨 포스페이트 같은 이제 골 대체제를 종종 썼는데 분류압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오토본그라프트를 해서 유압을 잘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런 거고,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디지털 티비오 피블라 프랙처 골절이 생겼을 때 만약에 개방성 골절이라든가 피블라 쪽에 큰 문제가 없다면 피블라는 이니셜로 ORIFL을 아나토미컬하게 하고 익스터널 픽세이터를 걸어서 온드 매니지를 한 다음에 나중에 티비아는 ORIF를 하면 수술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은 환자분께서 동영상하고 엑스레이, CT 등의 의무 기록을 촬영과 편집과 배포를 교육용으로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